자, 수도 80도로에서 블박차는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. 빠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가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빠져요. 제한속도 80. 가다가, 블박차 급제동했어요. 가다가요. 언제? 이때 급제동하네, 이때 급제동. 왜 급제동했을까요? 가는데 저 차가 언제 켜지죠? 아, 이때 켜지네. 요 전에 켜지나요? 이때 한번 켜지나요? 이때? 한번 켜진다, 이때. 요거. 얘 우측 깜빡이 보고, 으아! 급제동! 예. 그래서 차에 실린 게막쏙 앞으로 쏟아졌어요. 상대 차가 깜빡이 놓는 게 보여서 그래서 아 제가 양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속도를 줄였습니다. 상대 차가 정신을 놓았거나 또는 길이 헷갈렸나 봐요. 브레이크 세게 밟았더니 뒷좌석 진들이 앞으로 쏟아졌어요. 그리고 급제동하면은 비상등 켜지는데 이때도 네 이때 저절로 비상등 켜졌어요. 다행히 주위에 차가 별로 없어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. 아, 근데 변호사님, 아, 제가 맞나요? 제가 여기서 급제동하고 양보해 주려고요. 제가 지나치는 거, 지나치다가 제가 그냥 쑥 지나가다 저쑥 들어오면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제가 급제동했는데요. 아,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깜빡이 보자마자 급제동한 거 잘했다. 아, 이런 경우는 급제동보다는 브레이크 발을 가면서 빵! 해줬어야지.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? 투표 시작. 잘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. 왜냐면 그러다 사고 나는 걸 봤기 때문에. 상대가 그냥 길을 쓰고 들어오면 사고 날수 있어요. 여러분들은 잘했다가 28%. 그리고 아니야. 저 위험해, 위험해. 저거보다는 빵! 큰 소리. 예. 보통 그냥 가볍게 빵! 이거 갖고 안 돼요. 예. 절대 빵! 72%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. 근데 말이죠. 얼마나 급히 멈췄으면 뒤에도 짐이 쏟아지겠어요? 자, 상대차의 브레이크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깜빡이 켜지는 거 보고 급제동하셨는데요. 오히려 빵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? 만약에 덤프트럭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뒤에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저기서 그냥 급제동하면 덤프트럭이 빡! 와우! 급제동할 때 뒤를 확인하진 않으셨죠?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, 상대차 깜빡이를 보고 제동했고요. 아, 근데 제가 경적을 빵! 그거보단 제가 양보해 주려고 가볍게 빵! 예, 뿡! 예, 그거만 했대요. 상대차 좀 이렇게 움찔하죠, 상대차가요? 제가 멈춘 다음에 뒤를 봤더니, 아, 다행히 차가 없었어요. 아, 제동 전에 뒤를 확인했던 더 안전했을 텐데. 근데 제동 전에는 확인을 뒤를 볼 시간이 없어. 너무 급하니까요. 지금 이런 경우는요.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날수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야,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양보해줘야지. 여기서 예, 통톡 예, 그거 안 되고 이럴 때는 빵 해서 물렀거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? 예, 브레이크 발이 가면서요.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잘했다. 양보해준 게 잘했다. 근데 양보해주다가 오히려 더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. 28%는 잘했다. 72%는 아니다. 빵! 근데 빵은 그냥 빵만 하면 안 돼요. 발이 가면서 빵! 저렇게 급제동 말고요. 발이 가면서 빵! 하면서. 그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 72%였습니다.